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몇 가지 뉴스일 수도 있고, 네, 제가 평소에 이걸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그 한림대의 엘모 선생님께서 저희 저한테 카톡으로 와서 디지털 문학 관련 국제학술지는 뭐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했는데 그 생각 난 김에 여기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른바 국제저명학술지라고 하는 것은, 인덱스가 있는 거예요. 뭐, 한국에서 뭐, 임용이나, 뭐, 승진이나, 혹은 뭐, 대학원생이라도, 뭐, 장학금도 그렇고, 여러 그런 것에 다 이 인덱스 여부가 걸려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SCI급이라고 하면, Web of Science라고 하는 회사의 인덱스인데요. 사회과학, SSGI, ANHGI가 이제 인문예술, Arts and Humanity고, 이제 옛날에는 그냥 SCI라고 했는데, SCIE라고 해서 이공계,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그래서 이렇게, 이른바 요 SCI급이라는 등재학술지고요. 이 등재학술지에는 두 가지의 디지털 인문학, 그러니까 내가 학술지 제목부터 우리는 디지털 인문학을 하겠다라고 하는 학술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Arts Computing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스페셜 이슈를 소개해 준 적이 있어요. AI 관련한 AI 인문학 스페셜 이슈를 소개했었고 여기는 ANHCI에 등재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NHCI 등재 저널은 SSCI랑 ANHCI가 동시에 등재될 수도 있긴 한데 여기는 ANHCI 등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작이에요. 좀 인문학 저널은 그렇게 자주 안 나와요. 그래서 1년에 두개 호가 나옵니다. 이슈가 두개 나오는 거죠. 1권, 1호, 2호,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나마도 호 중에 하나는 스페셜 이슈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과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올해 나온 거는 다 스페셜 이슈인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한 호에 이 정도가 실려요. 아, 여기 스페셜 이슈가 위쪽에 있고, 아래 제너럴 이슈인데, 이거 보시면 제너럴 이슈 한 건이 실렸네요. 그러니까 스페셜 이슈가 그 해에 많이 나온다면 제너럴 이슈를 사실을 쓰면 통과하기가 쉽진 않겠죠. 그래서 ANHCI 저는 기본적으로 좀 과작이다. 과작이기 때문에 좀 통과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안 뽑고 그리고 디지털 스칼라십 인 휴머니티 이것도 여기도 아마 ADHO랑 여기 있네요. ADHO랑 당연히 관련 있는 저널이고요. 이 저널은 제가 알고 있기론 원래는 언어학 저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름을 디지털 스칼러십 인더 휴머니티스로 바꾸면서 이제 확장을 한 거죠. 디지털 인문학으로. 그래서 이 저널은 SSCI에 등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SSCI 등재 저널이고요. 그래서 SSCI는 그래도 그나마 사회과학 쪽 등재인 경우는 그리고 1년에 여기는 한 4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네요. 그래서 4월, 6월, 9월, 그리고 연말 12월에서 1년에 4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까 소개했던 저널보다는 그래도 좀더 많이 실립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ADHO 행사와도 연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매년 하는 DH 컨퍼런스에서 했던 뭐 컨퍼런스 페이퍼나 이런 것들을 아마 좀 여기에 좀 실고자 에디터들도 되게 권유도 많이 하고 하는 편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김희진 선생님이 아마 여기에 글을, 셰익스피어 관련한 논문도 아마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한번 투고해보고 싶은데, 여기는 아직 안 투고해봤고, 참고로 여기에 투고했다가, 네, 리젝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고는 열심히, 근데 계속 투고할 겁니다, 저는. 네. 그래서 여기도 제가 이제 곧 투고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른바 SCI 저널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SCI 저널이 아니고 이제 스코퍼스라 그래서 조금 사실 뭐 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해외 학자들은 SCI, 스코퍼스 이런 거잘 모른다던데 물론 그나마 요즘에 오히려 한국 사람들 때문에 알게 됐다는 우스갯소리를 듣고 그게 뭐야? 그래서 하버드대 교수가 그게 뭐죠? 막 그랬다는데 하여튼 그런데 이제 스코퍼스 등재입니다. 사실은 DHQ가 더 역사가 오래됐고 더 유명하기도 해요. 사실 디지털 인문학을 가장 먼저 표방했고 더 많은
더 유명한 연구들은 여기에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원래는 SCI급 등재 전월이었는데,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는데, 등재가 탈락이 돼가지고, 지금은 스코퍼스로만 남아 있습니다. DHQ는. 그래서 아마 다시 SCI급으로 등재를 하려고 노력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도, 1년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1년에 한, 네번 정도 나오네요. 아, 세 번이군요. 아, 네번 네, 네 나오네요. 번, 네 번. 네, 그래서, 1년에 네번 여기도 나오고, 스페셜 이슈도 있고, 네, 스페셜 이슈 있고, 제가 항상 스페셜 이슈가 좋다고 했죠. 그러니까 스페셜 이슈로 하면 리뷰도 좀 빨라지고, 그 통과 확률이 확 높아집니다. 두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래서 스페셜 이슈 이런 거는 저는 가끔 이렇게 계속 나오면 올려드리는 게 그걸 활용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스페셜 이슈가 있고, 아티클, 일반 그냥 저 투고했을 때 아티클이 있고,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게 있고, 리뷰라 그래서 이제 뭐 책을 리뷰한다거나 이런 걸 리뷰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고, DHQ의 특징은 XML로도 이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화려한 그런 뭐 저널의 화려한 무슨 그 아티클 디자인 이런 거 없고 정말 단촐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XML 형태로 투고를 XML 형태로 하라고 권유를 해요. 뭐 MS 워드도 아마 되긴 할 텐데 XML을 원하는데 여기 HTML 이런 식으로 XML 여기 보면 아예 XML 형태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진보적인 저널 중에 하나입니다. 그 DHQ 아까 전에 그 논문 페이지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HTML? 네. HTML 전에. 네. 저, 그냥 아무거나 일단 네, 들어가죠. 아무거나 가셔도 됩니다. 저 옆에 오른쪽에 버튼 있지 않습니까? 1, 2, 3, 4, 5. 저 개인적으로 이게 미래에 이것보다 더 발전해야 되겠죠. 지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단순히 웹페이지 단위에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문단 단위에서 URL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걸 누르면. 그러니까 여기 위에 URL에 샵 이렇게 저희가 샵이 paragraph 12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인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뭐 페이지 적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저런 URL들이 온전히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는 저 온전한 URL을 통해가지고 클릭을 하면 곧장 해당하는 인용한 문장의 원전으로 점프할 수 있는. 그게 더 재밌는 게 지금 이게 PDF 파일인데 PDF 파일도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여기 이게 패러그래프가 지금 링크가 아예 걸려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페이지라기보다는 정말 웹으로 발행하는 되게 최적화돼 있고 아예 밑에 CC 라이센스 있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뭐 디자인도 되게 단촐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웹그 자체에 최적화돼 있어서 사실 되게 멋있는 저널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디지털 인문학계 가장 그래도 오래되고 전통 있는 저널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 DHQ의 논문을 실으면, 예, 그런, 그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진짜 진보적인 저널이에요. 이런 것,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합니다. 네, 다음 저널은 Journal of Cultural Analytics입니다. Cultural Analytics라는 건 레브 마노비치라는 교수, 연구자가 뭐그 동명의 책을 쓰기도 했고, 그 문화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디지털 인문학의 분야 중에 하나인 거죠. Cultural Analytics. 그래서 이 저널도 제가 한번 투고했다가 한번 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게 다한 번씩은 투고를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 저처럼 여기 디지털 인문학 국제학술지 다한 번씩 투고해본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는 여기 있는 분들도 다뭐 북미 위주긴 한데요. 에디토리얼 보면 뭐 유명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뭐 테드 언더우드라던가 이게 레브 마노비치 이렇게 컬처럴 애널리틱스를 주창한 사람 레브 마노비치도 있고 제가 이거 직접 만나본 분들은 거의 없지만 뭐 이게 테드 언더우드 교수 논문을 정말 많이 읽어봤고 그래서 여기 계신 호일롱 선생님 시카고 대학에 저도 읽어봤고 밀리건 그래서 이 선생님 것도 좀 많이 읽어봤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요거 최신 여기도 생긴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여기도 뭐 데이터 셋 논문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페이지가 예뻐요, 여기는. 되게 잘 만든 그런,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DHQ 의문의 1패 뭐 이런 건가요? 의문의 DHQ가 좋긴 하지만, 솔직히 디자인이 예쁜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웹에 있는 걸다 원하기 때문에 PDF라는 웹페이지에서 바로 읽고 아래 여기 참고 문헌도 있고 어펜딕스도 바로 보이는 이런 스타일을 완전 오픈 액세스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저널, 또 위대한 저널이죠. 왜냐하면 제가 억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게재를 했기 때문에 위대한 저널입니다. 여기가 가장 최신 저널인데요. 저널 오브 오픈 휴머니티스 데이터는 이제 스코퍼스 등재된 지 얼마 안 됐어요. 1년도 안된 걸로 알고 있고, 여기는 이 저널을 사실 몇번 소개를 했죠. 그래서 아예 적극적으로 데이터 공유를 하지 않으면 저널 논문 게재는커녕 투고도 안 돼요. 무조건 데이터를 다 공개하라.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했던 뭐였죠? 데이터 페이퍼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데이터 페이퍼예요. 그래서 데이터 페이퍼는 데이터를 이게 논문, 그러니까 연구 논문이라기보다는 데이터를 소개하고 이 데이터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거 어떻게 모았고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일반 논문의 한 3분의 1 정도 분량, 길어봤자 반 정도 분량이고 데이터를 무조건 공개해야 된다. 제가 요번에 게재를 했잖아요.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한 100만 원, 아니 PDF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APC가 있어요. 그래서 한 80만 원인가 1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환율에 따라 다른데 영국 파운드로 내고 영국 저널이라서 영국 기반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거를 추천합니다. 네, 여기도 항상 신생 저널이라서 항상 그 논문이 고프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논문 투고 많이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네, 이거 그리고 이 컨디션 만든 이유가 그거군요. 나 게재 예정이야. 뭐 이런 거 아니야. 게재 확정이죠. 게재 확정. 예.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투고해보세요. 네, 아니, 아니. 그래서 우리 학술지를 더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 그 다음은 이제 기타 학술지는 그냥 이제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등재는 아니고, 우리 이른바 요 스코퍼스나 SCI급이면 그래도 이제 승진이나 임용에 도움이 되는 점수가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점수는 안 되고, 이제 뭐 참고 정도 되겠죠. 저널 오브 컴퓨테이셔널 리터럴 스터디는 이제 전산 문학 연구, 계량 문학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학술지예요. 제가 그 독일 갔다 왔을 때 전임 ADHO 회장이었던 크리스토프 쇼그 교수님이 여기에 에디토리얼로 편집위원으로 있고요. 여기도 저는 여기 논문 되게 좋아합니다. 예, 문학 관련한 연구들을 가끔 제가 새로운 논문 나오면 보고 있고. 자, 그 다음은 저널 오브 디지털 히스토리. 이것도 사실 소개를 했어요. 이것도 소개했던 건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뭘 한다 그랬죠? 논문과 주피터 파일이 합쳐져 있는 형태. 그래서 파이썬 코드가 아예 합쳐져 있어서, 네, 그래서 정말 제일 급진적인 저널이고요. 여기는 이제 디지털 역사학을 전문으로 하고, 여기도 한번 투고해보고 싶긴 한데, 이제 데이터를 아예, 여기 노트북, 아예 노트북이 있어서, 이게 좀 로딩이 오래 걸리네요. 여기 일단 놔두고,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그리고, 저널 디지털 히스토리 그 워크샵 이번에 ADH 갔다 올때그 프리컴스 워크샵으로 갔다 왔거든요. 예. 네네네. 딱 김영선이 말씀대로 일단 주피터 깔고 시작하자 이렇게 그거부터 한 오전에 그거부터 맞습니다. 그래서 주더라고요. 이게 주피터를 내는 건지, 파이썬 주피터를 내는 건지, 아니면 논문을 내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아예 주피터를 내는 형태로 네, 맞습니다.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예 뭐 여기 주피터 노트북 여기서 가져왔다 해놓고 이건 뭐야? 중국 무슨 관련한 건가?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패러그래프가 번호가 있고 링크가 다 하나씩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주피터가 합쳐진 형태는 아니네요. 근데 이제 여기 주피터를 여기다 넣으라고 해놓고 있고 여기 저널의 중간중간 주피터에 데이터가 막 코드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코드가 아예 있어가지고 그 코드를 아예 그 논문 보는 과정에서 실행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그렇죠. 형태더라고요. 네네네. 논문 보는 사실 좀 과정에서 깜짝 아예, 놀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play with this article 하면 아예 뭔가 play 해가면서 실행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되게 느려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로딩 왼쪽에 뜨고 있죠. 로딩이. 네. 자, 그 다음 저널은 International Journal of Digital Humanities인데 여기도 뭐 스코퍼스나 SCI 등재는 돼 있진 않은데 나름 그래도 좋은 논문들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독일 갔을 때그 슈우 교수님도 여기에 논문을 실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
abstract index 이렇게 돼 있는데, 인덱스가 뭐 네이버의 인덱스 데이터. 네, 그래서 구글 스칼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캐스트 이렇게 인덱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좋은데 뭐 이른바 뭐 그런 유명한 인덱스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깊이 있고 그게 좋은 저널이란 보장은 아니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네, 아직도 로딩하고 있네요. 네, 일단은 네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더 있으면 또 알려주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아는 바로 활성화된 저널은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그 동일한 내용의 스크린샷이 아래 있죠? 그게 썸네일이 있어야 인스타그램에 올라가거든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아래 거는 이미지입니다. 속으시면 안 네, 됩니다.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네, 죄송합니다. 아, 인스타그램에 글이 안 올라가요. 이것 때문에. 아, 그것도 헷갈렸나? 순간 헷갈렸네, 저도. 예. 네, 저도 가끔 헷갈립니다. 네, 그림을 좀 작게 해놓겠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많은 투고, 화이팅! 까이고 까이고 까이다 보면 언젠가 게재되리라. 그렇습니다.